안녕하세요. 몸무게삼촌입니다. 좀 전에 촬영했는데 30분 넘었어요. 짧게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져 버렸습니다. 길어져가지고 짧게 요약편으로 한번 다시 가보려고 그래요. 요약편으로. 자, 몸무게삼촌은 그 동물보호단체를 비판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저는 동물보호단체에, 타 동물보호단체에 수년 동안 제 매출의 10%를 지원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기견 도끼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유기견 도끼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 사비로 아무런 지원 없이 유기견을 구조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분양하는 것까지 아무런 사비도 없이 제 아무런 지원도 없이 제 혼자 제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째요. 그리고 타 유기견 보호센터에 수년 동안 제 매출의 수익의 10%가 아니고 매출의 10%를 지원해 왔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자꾸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가짜뉴스와 유기견을, 없는 유기견을 만들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장난 입양해 가지고 유기견이라고 구조했다고 후원금 받아내고 걔 돌려먹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걔 폐기시켜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 심유 치료견요, 요 사업을 국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제가 했어요. 요것도 제 사비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 하나 없이요. 그런 자격증도 없었고, 그런 교육기관도 없을 때, 아무런 정부의 지원도 없이, 20년 전부터 저는, 동물 심리 치료견, 애견 심리 치료견이죠. 동물이 하지만 저는 이제 다 타동물을 키우지 않으니까, 심리 치료견 사회 사업을 했어요. 심리 치료견을 교육해서 무료로 분양하는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이것도 뭐, 테레비에서 나와달라 해도 한 번도 테레비에 나간 적 없어요. 그냥 제 개인 사비로 제가 그냥 개인이 좋아서 했어요. 20년째요. 근데 한번 테레비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초나 소녀의 꿈을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이 개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프로그램에 제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오라면 가진 않는데 와가지고 짧게 찍은 거죠. 예. 그 짧게 이제 출연한 적이 있고요. 그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양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미용해주고 모든 과정을 그 심리치료견을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공장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강아지 공장 이 진짜 진실을 알려주세요. 강아지 공장은 없어요. 1년에 3회 5회 출산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발증 유도대조 거짓말이고요. 돼지 발증 유도를 해봐야 부작용만 생겨요. 피는 출혈은 터지는데 산자수가 줄거나 임신이 안 돼요. 다음 발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제왕절개도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7개월, 8개월 만에 나도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개는 63일 출산인데 56일 이전에 태어나면 개는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날짜를 교배를 시킬 때 2, 3일 시키잖아요. 2, 3일 간격으로. 그러면 그 터울이 있잖아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제왕절개라는 게 한 마리한테 아무리 수술 잘해도 두 번에서 세번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게 또 가짜뉴스입니다. 그럼 농장들은 개선점이 없느냐?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럼 몸무게삼촌은 동물보호단체 개선점을 이야기하는데 왜 농장 개선점을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아, 단톡방에서 맨날 합니다. 개체수 조절해야 된다, 마릿수.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오히려 동물농가에서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법도 만들어졌고요, 이미. 소규모 이제 축사법하고 이제 농장법이 만들어졌어요. 100명에서 75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요거보다 더 작게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브리더들은 그냥 20마리, 10마리, 5마리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갑자기 확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개들 어디로 가겠어요? 100마리 갈래라던 걸 갑자기 50마리 갈래라 그러면 50마리는 어디로 가냐고요. 그 안락사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학대라고요. 지금 동물보호법을 만드는 자체가 동물 학대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여튼 어쨌든 넘어가고요. 줄이고 있습니다. 상당수. 말해서 법적으로 법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요 줄이고에 대해서 벌금을 훨씬 더 강하게 줄여졌습니다. 아,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법적인 부분, 벌금 부분하고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게, 동물보호단체가 아니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설이 열악하다. 정부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후원금도 더 달라.
그리고 좀 땅을 이전할 수 있게 넓은 곳으로 그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허가를 좀 내달라.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라는 건싼 땅. 싼 땅을,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이 붙었지만 싼땅 있잖아요. 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되잖아요. 그런 데를 내달라. 요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릿수 대비해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근데 전문가는 너무 없어요.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리고 이거, 즉, 봉사자들 있잖아요. 봉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홍정이나 파보, 걔가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돼지나 소에서도 굳이요. 사료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수의사가 오면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봉사자들이 다 옮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봉사자를 받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체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자체 인력이 수의사 말고 전문가가 없는데, 행정만 보는 게 아닌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훈련사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간단한 교육. 미용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간단한 교육만. 요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건비만 엄청나게 나가요. 그한 보수에서 걔가 막 물어 뜯어 죽었잖아요. 펜스 사이로 물어 땡겨서 죽인 거잖아요. 펜스 밑에 나무 하나 치면 돼요, 안 가리게. 벽을 쌓든지. 근데 자기 개 키우는데 가봐요. 아무리 열악한 데 가도 거기 다 밑에 나무로 막아놨어요. 물어 뜯지 말라고. 개를 안다는 거죠. 근데 보호소에서는 개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막 법이 막 강화되고 이러잖아요. 이 보세요. 왜 그럼 이러냐? 이 한때는 또 이런도 생겼어요. 농장에 생산자 허가가 있으면 분양도 하는 거잖아요. 분양을 하지 마라. 번식은 하되 분양을 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이 개를. 아, 번식은 하 분양을 하지만 분양하려면 애기샵을 차려야 해요. 이종 그린 생활시설. 되는 곳에 가서 애기샵을 차려서 농장에 새끼도 거기서 분양을 해요. 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어요. 축사를. 그러면은 식육점을 차려야 됩니까? 도기장하고. 아니잖아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1년 뒤에, 아이, 잘못됐다. 생산자 허가가 있으면 동물 판매도 할수 있다. 분양을 할수 있다. 아, 그러니까 동물 판매는 또 취소를 해야 돼요. 또 보상도 없어요. 보조도 없어요. 황당하잖아요. 입마개 보세요, 입마개. 갑자기 입마개를 해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그때. 근데 벌금은 이미 이만큼, 뭐, 50만 원 내가 붙어가 브레이크가 다 붙었어요. 기준을 안 만들고 입마개라고 기준도 없는데 입마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벌금부터 나와 있어요. 지금 농장이 그래요. 법만 딱 나와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년 전에는 뼈장에서 키우래요. 뼈장이 안 키우면 다 불법이래요. 뼈장을 막 해서 시설을 사면 자기 돈을 들여서. 돼지나 소처럼 나라에서 보조금이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없습니다, 걔는. 그랬는데 갑자기 또 뜬장이 하면 안 돼, 키우면 안 된대요. 뜬장을 다 뜯으래요. 아니면 면적의 50%를 이제 뭐 가리래요. 30% 50%를. 근데 그게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뜬장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텔레비 나오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막 불법 농장인 것처럼 하다가 뜬장만 있으면 몇년 지나니까 이제 법이 그게 된 거예요. 몇 프로 이상 하지 말아라고 나온 거예요. 이 모든 법이 나가요. 왜 그래요, 그러면? 입마개도 갑자기 해라. 기준이 없어. 견종이나 크기나 뭐 어떤, 그게 상관이 없어. 근데 벌금은 50만 나와 있어.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뜬장에서 키워라. 뜬장에서 키웠죠. 시설하고 막. 아니, 허가가 안 준다니까. 갑자기 또 뜬장을 하면 막 강아지 공장이래요, 또. 그렇게 실컷 때려놓고는 몇년 있다가는 또 이제 30% 50% 가지고 가려라. 바닥을 다른 걸 내라. 그리고 신규는 절대 안 된다. 법이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동물복지위원들이 전부 동물보호단체예요. 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법이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절충선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동물복지위원들의 힘이 이만큼 센 거예요. 그럼 외국에는 어떠느냐? 이렇게 힘이 센 곳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이렇게 힘이 강력한 데는 대한민국뿐이에요. 왜? 동물보호단체하고 정치권하고 개입이 돼 있으니까. 동물권을 같이 주장하면서 딱 맞물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스페인 보세요. 그 유럽 국가잖아요. 제일 우리 FCI를 통해서 FCI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 벨기에 있잖아요. 유럽연합이라고요. 근데 그 유럽연합에 스페인 동물보호법 엄청 강하죠. 투우를 하잖아요. 탁 창을 찔러서 죽이죠, 마지막에. 근데 동물보호단체는 뭐 합니까? 네다섯 명 가서 피켓 들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것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하잖아요. 이슈를 끌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투어. 그냥 씨름처럼 하는 거잖아요. 무릎 뜯고 싸우는 경기가 아니고 볼끼리 이렇게 맞대서. 근데 어때요? 경기장을 다 지어놓고도요. 정부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반대하니까 이거 그 해에 경기를 못한 거예요. 수백억을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정부에서 정책으로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동물보호단체가 반대를 해서. 동물보호단체 힘이 그럼 얼마나 세요? 동물보호단체 힘이 나라보다 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보다 세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동물보호단체의 권력은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법도 생기는 거 보세요. 동물복지위원도 다 동물보호단체들이 90%입니다. 아, 그 동물보호단체 말고 교수들이랑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근데 종사자들이 없다는 거죠. 한 명 들어갔었어요. 잠시. 작년인가? 예. 네. 그 전까지 없었어요. 있어도 한 명이 발언권이 힘이 없어요. 전혀. 들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리수 대비해가지고 지금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 너무 못했다. 그리고 그 연예인 무슨 용녀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100마리가 있으면 요 정도 돈으로 된다. 근데 그 너무 많이 든다. 100마리 관리하는데 1년에 몇 억씩 들고 몇십억 듭니까? 한 달에 250, 350만 주면 자기 충분히 해낼 수 있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종사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종사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 복지를 하자. 유기견들을 그 최대한 배려를 하자는데 좋은 일인데 안 하는 게 정치인들하고 동물보호센터가 안 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안 하는 거예요. 뭐냐. 한 농가에다가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를 유기견을 맡게 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을 두느냐. 뭐 5년 동안 농장을 운영했다. 전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러면 두 마리. 10년 동안 했다. 이러면 뭐 세네 마리. 20년 이상 했다면 네다섯 마리. 이런 식으로 할당을 주는 거예요. 농장에다가. 그 시설이 안 들어가죠. 이미 시설이 있으니까. 전문 지식이 있죠. 그 봉사자들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브리더가 직접 하니까. 전염병 막을 수 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엄청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 없고요. 시설을 할, 드릴 필요, 비싼 돈을 들어서 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 돈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농가는 그 돈을 받아서 개들 위한 시설에 쓸 거라고요. 그리고 지원을 안 해줘도 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줘도, 지원을 안 해줘도 강제 조건이 아니고 원하는 농가에 안에서 하겠다. 지원 하나도 안 해줘도 하겠다. 지금 보호센터에는 사료비, 구조비, 안락사비, 뭐 분양할 때 돈 엄청나게 지원 많이 됩니다. 후원금도 들어오고 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사료회사도 지원해주고 엄청나게 지원 많이 돼요. 사료요. 강아지 한 마리가 먹는 사료. 소형견 요만하잖아요. 2주, 3주 먹잖아요. 9만원 나와요. 유기견 구조했다고 25만원씩 나와요. 막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마다. 분양할 때 돈 받아요. 후원금도 받죠.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보조사업도 나오죠. 이 돈 담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걔한테 쓰여지는 거 별로 없어요.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이게 유기견을 없는 유기견을 만들어서 악용하고 후원금 모금하고 이 폐기 처분하는 돌려먹게 하는 이런 사람을 욕하는 거지 동물보호단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나도 수년 동안 동물보호단체에 내 매출의 10%를 지원을 했고 20년째 동물 구조 활동을 하고 있고 유기견을 돕고 있다. 교육 구조부터 교육까지. 그리고 가정을 그냥 아무데나 안 합니다. 분양을. 매개를 시켜주죠. 그걸 진짜 케어할 수 있는 집에. 제가 보내준 집에 수영장도 막 있고 이런 데서 강아지가 네 마리가 막 잘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수시로 가서 보고. 지금 이제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안 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요. 제 사비로. 지원비 하나도 안 받고. 이 동물인 매개 치료도 마찬가지로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을 때 20년 전에 제 사비로 다 했어요. 지금도 제 사비로 하고 있고요. 분양부터 교육까지 모든 걸 다 제 사비로 다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농가에서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할당을 내주면 돼요. 유기견. 보조비도 안 받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게 누가 반대하느냐. 동물보호단체, 메이저급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고 정치인들도 반대하는 거죠.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한다고 그래요. 하고 싶다고 그래요. 지원금이 없더라도. 그리고 유기견 숫자 가짜잖아요. 왜 가짜인지 아시죠?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많은데 그냥 횡령할 때 서류 조작해가지고 돈을 중복으로 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몇 마리가 가짜다고는 제가 말 안 할게요. 통계 내기도 힘들고. 근데 엄청난 숫자가 가짜죠. 이미 조작된 사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특정 단체 대표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진 조작해갖고 횡령해갖고 중복으로 타낸 데는 보호센터, 보호소 엄청나게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이버 찾아보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